연습 끝나고 가는 길에 같이 퇴근하려고 들렀어. 좋죠. 은지 언니한테 전화 받았어요? 언니 소고기 탁 쏜다던디. 어, 낮에 전화 받았어. 이거 나 주고 휴게실에서 커피 한잔 해요. 얼른 끝나고 갈게. 아이, 같이 끝나고 퇴근하면 되지. 아이, 그 손님이 오셨네. 응? 네, 오빠예요, 오빠. 같이 일하는 아주머니. 아, 네, 안녕하세요. 난 또 남자친구가 또 왔나 했더니 이번엔 오빠가 왔네? 나혜준 본부장님을 오해하셔서. 남자친구 아니라는데 왜 자꾸 그러세요. 내숭은. 아, 내가 그만한 눈치도 없을까 봐? 아니요. 빨리 가세요. 알았어, 알았어. 마무리해. 아니요. 아닌데. 봐요. 나혜준 본부장이 자주 오나 봐. 뭐, 회사 잘린 게 안 돼 보이는지 몇 번 왔었는데 워낙 장난기 많은 사람이잖아요. 장난 아닐 거야. 전부터 느꼈는데 너 위해주는 마음 진심 같더라고. 아이고 말도 안 돼요. 혜리한테 물어봤는데 여자 쉽게 만나고 그런 스타일 아니래. 장난 아닐 거야. 그렇게 잘난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그런데요. 아니에요. 뭐가 아니라는 거야?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없는데 애까지 있고. 어디 가서 꿀릴 건 없다. 요 자신감 하나로 살았어도 이건 아니죠. 박하야. 그리고 애 아빠 보낸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그런 말을 한대요. 지는요, 애 아빠 죽음 그거 밝히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관심 없어요.